안녕하세요. 이병욱 골프랩의 이병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요, 진짜 탄도도 높이고 비거리도 멀리 날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동작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레슨 분명히 좋을 거거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더 깊은 내용이 알고 싶다 그러면 멤버십 프로그램 가입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 귀가 솔깃할 수 있는 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탄도도 높게 날릴 수 있고 거리도 멀리 보낼 수 있는 그 간단한 이 동작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테이크백을 할 때, 처음에 백스윙을 시작을 할 때 손목을 신속하게 꺾어 올리는 겁니다.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은요, 절대로 손목을 쓰지 말고 최대한 넓은 아크를 이용을 해서 스윙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병욱 프로는 왜 바로 시작하자마자 몸을 쓰지 않고 바로 손목을 쓰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긴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화면에 한쪽은 여러분의 스윙, 또 한쪽은 정말 멋진 스윙을 가진 프로 선수의 스윙을 보여주면서, 자, 하프 스윙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면서 쫙 했을 때, 여러분의 스윙은 여기에 있고 선수들의 스윙은 여기에 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서 쫙 이렇게 펴는 모습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연속 동작에 있어서의 하나의 스틸컷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스윙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 연습을 하잖아요. 이렇게 쭉 펴는 스윙을 연습을 하게 되면 실제로 여러분들의 스윙은 이쯤 갔을 때 상당히 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제시하는 손목을 일찍 꺾어 올리는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스윙을 연속 동작을 보게 되면 이러한 모습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스윙 때 실제로 스윙 때 어떠세요? 슬로우 모션으로 보니까 실제로 스윙 때 할 때 이만큼 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제가 보세요, 꺾는 듯한 모습이 보이죠? 실제로 스윙 때 하니까 쭉 이렇게 늘어지는 게 아니라 손목이 써지면서 이러한 느낌의 스윙이 만들어지죠. 이 포인트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뒷땅치고 탑핑치고 무언가에 힘을 써야 되는데 그 힘을 쓸 방법을 모르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연속 동작에서 나오는 그 스틸컷을 가져다 여러분의 스윙을 구분 동작으로 만드는 데서 발생하는 엄청난 실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병호 프로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꺾어서 올린다는 스윙을 하는데 이게 비거리와 탄도에 무슨 영향을 미쳐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손목을 꺾는 동작 또는 젖히는 동작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그 힘을, 이 골프채를 빨리 휘두를 수 있는 스피드로 전환을 시키면서 그 스피드가 공을 쳐서 멀리 날아가게 하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통 꽉 붙잡고 내가 이거 세게 쳐야지 하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쳤는데 거리가 진짜 안 나가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힘은 굉장히 세요. 이병욱 프로처럼 그냥 막 우뚝뚝 아주 뻘뚝 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거리를 멀리 보낼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어요. 근데 왜 멀리 못 보낼까요? 맞습니다. 그 힘을 스피드로 전환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저 나는 그냥 뚝심 있는 힘으로만 공을 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잡고 있는 이 힘을 빨리 이쪽으로 보내려고 노력을 하는 그 그립과 아니면 나의 무슨 몸의 동작.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동작이 뭐냐면 바로 마지막에 내 몸에서 나오는 힘을 이쪽에서 스피드로 전환하는 건 손목의 스냅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크린이 찢을지 모르니까 보세요. 제가 꺾어 또는 젖혀라는 동작을 통해서 꺾어에서는 왼손이 주도를 하지만 뭐 젖혀에서는 오른손이 주도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양손이 좌우간 꺾거나 젖혔어요. 그 상태에서 내가 이쪽으로 힘을 갖다가 쓰는 걸 마지막에 스피드로 전환시키는 건 우리가 농구면 농구 아니면 뭐 공을 던져줄 때 하루에 수백 번씩 쓰는 이 스냅이 바로 스피드의 핵심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꺾어라는 이 손목을 쓰는 동작을 시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언가 내가 팍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비축할 수가 있고 이 힘이 바로 스피드로 전환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모양을 따라가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스윙 아크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큰 아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몸 스윙을 해서 이렇게 돌아갈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 선수의 스윙을 보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프로 몸이 아닙니다. 선수들도 손을 쓰는 걸 먼저 익힙니다. 몸을 쓰는 걸 강제로 배운 선수들은 손의 감각이 떨어져서 큰 선수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손을 쓸 줄 아는 선수들은 손을 안 쓰기 위해서 또는 덜 쓰기 위해서 몸을 쓰는 방식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손은 방향과 거리 그리고 탄도까지 관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이 스윙, 그냥 이렇게 넓게 가는 이 스윙의 형태로 해서 뭔가 수동적으로 뭔가 꼭 해야만 할 것 같은 내가 주도권을 갖지 못한 이러한 스윙은 여러분의 골프를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필드에서 늘 고민을 하게 만들죠. 그런데 여러분이 스타트를 손목으로 이런 식으로 꺾어 올려주면 제가 절대 스윙 5단계에서 제시하는 꺾어와 같은 동작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상황에 맞춰서 얼마든지 순간 스피드와 파워와 탄도까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쭉 가다가 이 위에서 만약에 코킹을 해야 된다라는 스윙, 큰 아크의 스윙, 큰 원이 여러분들의 스윙을 좋게 만듭니다라는 그 사탕 발림 같은 달콤한 레슨으로 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요. 그래서 이만큼까지 못 올리는 상황에 골프를 쳐야 돼요. 여러분들은 절대 골프를 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래쪽에서 내가 손목에 힘을 걸어놨을 때는 여러분들은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백스윙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얼마든지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냐면 바로 꺾어 올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들면서 늘어지는 꺾어 올리는 게 아니라 바로 꺾는다고 하면 약간의 이동에 의해서 오른쪽 바깥쪽 허벅지에서 꺾어 올라가는 이러한 동작이 만들어집니다. 이때는 그립을 거의 놓는 정도의 힘이면 돼요. 이걸 꽉 잡아서 팔을 펴려고 하니까 막 힘이 잔뜩 들어가는데 헐렁헐렁하게 잡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정리해드리면 골프 스윙을 시작할 때 손목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골프는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손목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손목을 제어할 수 있고 덜 쓸 수도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손목을 쓸 줄 모르는 골퍼는 어떠한 기술을 배워도 주도적인 골프를 칠 수 없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슨 좀 괜찮다, 그쵸?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멤버십 프로그램 딱 가입하시면 거기에 옥스윙 실전 스코어링을 하는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레슨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